다른 식당을 찾는 당신을 위해 택시 기사들이 추천하는 두 번째 식당은요? 근데 깨끗하게 정리가 돼 있더라고. 겉으로 보나 안으로 들어가 보니까 깨끗하고 아, 이 집은 음식이 좀 깨끗이 잘 나왔다는 그런 느낌이 들더라고요. 또 먹으면서 이랬잖아. 엄지죠. 맛있어가지고. 말을 할 수가 없이 매일 손말이, 손말, 우리끼리 손말이를 했어요. 자, 이 영상은요, 기사님이 직접 촬영한 영상입니다. 솟아오르는 엄지 보이시나요? 어떤 걸로 하신 거예요? 족발 세트. 족발 세트? 네. 다 먹기도 못하고요, 남았어요. 아이고, 뭐 진짜 거기에서는 이 진짜 이게 야. 엄지가 그냥 척 나오게 만드는 족발 세트. 야들야들한 족발을 더욱 빛내줄 음식이 풍성한데요. 통 오징어 구이와 매콤새콤한 비빔면. 여기에 겨자 소스를 흠뻑 부은 냉채 샐러드까지. 엄지야, 놔라! 족발이 상당히 그 부드럽고 맛있었어요. 부드러워 보여요. 생각지 못한 조합도 볼 수 있는데요. 통오징어 있지 않습니까? 연탄불에다가 딱 끼댔기 냄새가 그렇게 나요. 그런데다가 구워가지고 그 한 마리로 그대로 놔뒀더라고. 이야. 특이한 조합. 그걸 이제 야채와 국수와 같이 비비니까 그 맛이 또 환상적이더라고. 어머나 선생님, 웬일이야 웬일이야. 그냥 맛도 환상적인데 모양도 대박이고 양도 넘친다 넘친다 넘쳐. 사진 딱 예쁘게 나오고 있어요. 입소문 타고 모여든 손님들. 그만해. 언제나서나 족발 생각. 일어서야 겨우 찍을 수 있는 족발 세트. 양도 어마어마하고 다는 못 먹어요. 솔직히 맛은 있는데 다는 못 먹고 먹고 나서 이제 포장해서 가는 정도. 기사님들도 배가 불러서 남길 정도로 워낙 양이 풍성한데요. 여기에 다양한 음식을 곁들여 함께 싸먹는 재미까지 있으니 입안으로 쏙쏙 들어가는 각양각색의 족발쌈. 웃음이 절로 나시죠? 상추하고 이제 뭐 오징어, 야채도 넣고 해서 싸도 먹어보고. 오징어와 족발의 이색조합. 아삭한 채소와 탱글탱글한 오징어, 연한 육질의 족발까지 팍팍 넣어 먹으면 아, 부드럽지. 네. 부드럽고 확실히 부드러워요. 부드럽고 부드러운 건 사실이에요. 확실히 다른데 족발보다는 부드럽고 맛이 좋아요. 눈으로 봐도 탄력 있고 부드러운 족발. 자, 그렇다면 족발의 비밀을 지금 바로 공개합니다. 국내산 생족발을 매일 삶는다는 이곳. 응? 아니 근데 족발은 왜 주무르시는 거예요? 마사지를 안마 시켜주시는 거예요? 예, 마사지. 아, 진짜로 마사지를 시켜주는 거예요? 예, 마사지를 해야 안에 고여있던 피가 빠져나와서 장내로 왔나고. 손으로 주물러 육질은 부드럽게 만들고 핏물을 완전히 없애 누린내도 잡는 거죠. 자, 본격적으로 족발을 삶을 차례입니다. 이 족발 양념 재료들인 것 같은데 이 낯익은 재료 속에서 발견된 정체를 알 수 없는 이거! 아니, 대체 이게 뭐예요? 갱엿이 들어가서. 갱엿이요? 예. 갱엿? 아하! 검붉은 빛의 달콤한 갱엿! 아니, 이걸 넣는 이유가 궁금해지는데요. 설탕이나 울엿 같은 당분이 좀 들어가야 고기가 연해지는 연육작용을 할 수가 있는데 뭐 그거를 대신해서 천연재료 갱엿을 쓰고 있는 거예요. 갱엿을 넣어 부드러운 건 물론이고 은은한 단맛이 이 족발로 스며들어 풍미를 높인다는데요.